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료사태의 종착역, 의료사태의 종착역. 저는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대략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대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활동하고 개원위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수호 선생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으나 전공의들이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패착은 의사는 동일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MZ세대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인 거죠. 현장을 몰랐던 겁니다. 알면서도 무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에 한 15년 정도 수련 과정에 의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의사들이 만드는 과정에 도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선후배 사이 여러분들 연관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한 것을 중요성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좀 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본인들이 여러분들 반과학적이고 반논리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 정책을 마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으로 뭐죠? 둔갑시킨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료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수호 선생의 글에 대해서 몇 분의 의사분들이 남긴 글은 의정 사태로 인해서 윤 정권 몰락의 시작이자 피날리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료 사태로 인해서 윤 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피날리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미복귀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미용병원 등 일반의 취직을 시도하거나 외국 의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 생명을 다룬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를 잘 아는 의사분들은 정작 내가 아프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겠구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 의견을 남기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필수 의료는 사라지고 과잉 진료로 인한 퇴행성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태 수습 의지가 없다면은 정권의 진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심을 내려놓으면은 사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막으면 이게 터지고 저거를 막으면 저게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거를 막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퍼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지만 이공계에 주는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힘들지만 이공계에 미치는 상층부의 여러분들 인력들을 전부가 내수행 산업인 의료계가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의 의대반 학원 합동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여파로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는입니다. 이거 터지면 단속해야 되고 이거 터지면 행정명령 내려야 되고 이거 터지면 엄포 놓아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행학습 하는 겁니다. 예, 그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 강남 서초 학원 간 의대반 단속 국세청과 공정위 조사 요청 총동원해 가지고 예.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처벌한다네. 누구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시대가 참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든 조사, 처벌. 아니 학원 안 다니고 영어 능숙하면 그건 괜찮은가요? 수학도 학원 없이 미적분 다 떼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뭔 터집을 잡을까요? 부모를 잡아 가두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국세청하고 이런 공정위를 다 동원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죠. 인재가 다 뭡니까? 내수형 산업인 의료 분야를 가는 겁니다. 뭐 먹고 살 겁니까? 아둔한 지도자는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뭐죠? 그냥 골로 보내는 겁니다. 아마 이 주소 선생은 3월 무렵인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보직을 맡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한참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전 현직 의사협회 회장들, 뭐 홍보위원들 이런 분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사주, 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이렇게 이런들 개업이가 본인 병원 운영하면서 수시로 경찰서 가야 되면 힘들거든요. 예, 경찰서 소송. 의료소송 생기면 아마 만정이 떨어질 겁니다. 의료소송들이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면 의사들이 만정이 떨어질 거예요. 필수 의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개떼처럼 달라지려면 돈을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뭐죠? 소송을 걸 테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송은 사람을 탈진하도록 만들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송 까미든 아니든 간에 그냥 무차별 소송을 좀 때리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부당한 권력의 근박에 맞서 살아왔습니다. 싸워왔습니다. 또한 이럴 삶을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평소 후배들에게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런 평소의 소신 발언이 후배 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 사주했다는 근거라면 맹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평소처럼 당당하고 편하게 경찰서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송을 일단 저해를 그냥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뭐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현직 의사분으로 보이시는데 장문의 글을 보내셨네요. 한번 보시죠. 1학기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해서 등록금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금을 내라고 하면 결석 무수강, 무시험, 무평가에도 일단 일괄 진급시키고자 하는 학사 변경은 보편적 입법 물리에 비추어 불법이며 권력 남용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공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간 것입니다. 수련의로서의 능력과 지위는 각 분과 학계에서 유지됩니다. 작금의 9월 가을터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되 수련의로서의 지위나 명분은 상실됩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시겠죠. 오히려 취약한 소형 지방의대병원의 경영유지가 어려워져 존폐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되는 시간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수련병원들의 경영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죠. 생존의 갈림길, 절박한 상황에서 처절한 행동과 절규만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보유자산으로 그나마 버틸 만한 국립대병원과 거대 기업병원만 최종적으로 실종할 것을 봅니다. 이만큼 이렇게 급난 겁니다. 공장이 가동률이 50% 40% 떨어지게 되면 그냥 망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통 마찬가지인 거죠. 국립대병원은 어쨌든 세금으로 떼우려고 하겠죠. 사립대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문제는 누가 일으켰냐 이야기죠. 구상권을 청구하면 당연히 정부가 물어줘야겠죠. 수십조로 어떻게 이름들 어디서 구해가 밀어넣을 겁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 다가올 그라운드 제도 시대, 제로 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의사, 간호사 모두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생존한 대학병원에서 내년 3월 전공의를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아마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공이 거의 없는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병원 및 의료원의 파산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위험, 고난위, 중증 환자 진료 시스템이 자초되기 이전에 불쌍한 환자들은 미리 탈출이 가능할까요? 걱정됩니다. 하소연할 곳 없이 절정한 비명만 난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자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학병원을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포기하면 대한민국 환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중국 가겠습니까? 미국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굳이나 이런 조언하 간에 한국에 해결 못하면 보통 서민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소개하신 분은 의료 현장에 직접 계시는 분 같습니다. 좋은 글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칙칙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절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시고 씩씩하게 하루 생산적으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